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현명한 전략 최대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시장 좀 보시면은 뭐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뭐 일단은 대외 변수 쪽에서 영향을 좀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을 좀 보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어제 오늘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좀 강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언더시팅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뭐 오늘 이제 뭐 CPI 이제 제조가 좀 발표가 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서 뭐 단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돌려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유지를 좀 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 뭐 테마라든가 업종을 봐도 거의 대부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뭐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료 종목들 외에도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관련 민맥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좀 특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이제는 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유효할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회복을 할 때 보면은 성장주 쪽에서의 좀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한 그 종목 중에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안전 보조 장치 ABAS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개발해서 제조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현대 모비스 그다음 BMW 그다음 아우디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또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에서 어떤가요? 이런 농기계 쪽으로 해서 또 사업이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UAM이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운항을 하겠죠. 운항을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으로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배송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런 배송들도 좀 서비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F카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실적을 봐도 보시면은 매년 실적이 지금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런 부분 또 수익성 부분에서 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선에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지난해 주가가 좀 계속해서 장기적인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심 중에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런 가운데서도 0.3% 상승력 보여주면서 나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추이도 시청자분들께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시간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